2023년 아시안컵 한국 바레인 성적 분석. 2023년 아시안컵 대회에서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속한 한국팀은 유력한 우승 트로피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한국은 조별리그 최강팀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토너먼트에서도 어느 팀을 막론하고 만만치 않은 상대다.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 아래 한국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아시안컵에서 어려운 도전에 당당하게 맞섰는데 도움을 줬다. 최근 한국과 이라크의 친선 경기는 한국팀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시험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기회였다. 비록 최소 1-0으로 승리했지만 2023년 아시안컵의 중요한 경기에 돌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한편 한국의 상대 바레인은 최근 호주와의 친선 경기에서 고전하며 0-2로 패했다. 한국팀. 이번 경기는 서아시아 팀이 2023년 아시안컵에서 다가올 도전 과제에 대한 저력을 시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한국이 3위라면 바레인으로서는 큰 난제지만 철저한 수비 전략을 바탕으로 상대 팀의 강력한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선수단 정보는 두 팀의 전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대표팀은 2023년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선수 26명 중 15명이 해외에서 뛰고 있으며 대부분이 유럽이다. 토트넘의 영혼이라 불리는 공격수 손흥민의 존재는 한국팀에게 큰 힘이다. 한편 바레인 대표팀은 토너먼트에 최선을 다해 출전하며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지 않지만 선수단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맞대결 이력은 5차례 대회에서 3승을 거두며 한국의 우세를 보여준다. 한국과 바레인의 대결은 극적인 승부를 예고한다. 하지만 바레인은 쉬운 상대가 아니며 한국의 약점을 활용해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 이번 경기의 점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서아시아 라이벌을 상대로 계속 압도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은 아시아 축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4년간 단 한 번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다. 그들의 첫 번째 시즌 1956년과 1960년 아시안컵에서 단 두 개의 트로피가 나왔고 그 이후로 그들은 결승전에 4번이나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타이틀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레인과의 맞대결 이력은 한국의 우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2023년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자신감을 되찾고 신비로운 여정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3년 아시안컵 2조에서 한국과 바레인이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치게 된다. 한국팀은 최근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반면 바레인은 이 강팀을 이기기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음은 이번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준비사항과 라인업, 결정 요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다. 최근 성과, 한국은 들떠있고 바레인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한국은 최근 6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강력한 입지를 입증했다. 클린스만 감독과 그의 팀은 승리는 물론이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라크와의 리허설은 비록 적은 점수로 승리했지만 한국이 2023년 아시안컵이라는 큰 도전에 돌입하기 전에 개선해야 할 약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다. 반면 바레인은 최근 호주와의 친선 경기에서 고전하며 0-2로 패했다. 이는 큰 토너먼트를 준비하는 서아시아 팀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2023년 아시안컵을 앞두고 효과적인 리허설의 필요성이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바레인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 대형과 세력, 한국의 다양성과 바레인의 획일성 예상 라인업을 보면 한국은 2023년 아시안컵 출전 선수 26명 중 15명이 유럽 클럽에서 뛰는 등 다양한 팀을 구성하고 있다. 토트넘의 영혼이라 불리는 공격수 손흥민의 탁월함은 한국 대표팀의 큰 볼거리다. 클린스만과 그의 팀은 국제적인 선수들로부터 다양성과 품질을 갖춘 강력한 성과를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바레인은 유럽에서 경쟁하는 선수가 많지 않지만 여전히 토너먼트에 동등한 힘을 제공합니다. 에브라힘 루트팔라, 이브라힘 루폴러, 모하메드 아델, 모하메드 에이덜, 모세스 아테데, 모지즈 어티드,
같은 선수들의 존재는 서아시아 팀의 안정성과 창의성에 중요한 열쇠다. 대결 이력 및 점수 예측, 한국이 우세하다. 한국과 바레인의 대결 역사를 생각해보면 한국팀의 우월성은 여실히 드러난다. 상대가 쉽게 괴롭히지는 못하더라도 수준 차이와 대륙 경험의 차이는 한국이 바라는 점이다. 5번의 맞대결에서 한국은 3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의 승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해 바레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준비 경기에서 얻은 자신감과 전반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한국팀은 2023년 아시안컵을 향한 여정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